고접 상대를 찾지 못한 수컷들의 방해 공작은 집요하다. 하지만 이미 암컷을 차지한 수컷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와서 포접에 열중하는 녀석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에 바로 방사를 해 수정을 하는 것이다. 한라산 중턱의 초지를 다시 찾았다. 신선한 풀을 찾아 목장으로 나온 노루들. 풀을 뜯던 노루가 갑자기 경계를 한다. 까마귀의 등장이다. 죽은 동물을 즐겨 먹는 까마귀. 초지에 어린 노루의 사체가 있었다. 털이 조금 뽑혀 있을 뿐 특별한 상처는 없었다.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났는지 포식자들이 한바탕 지나간 뒤다. 겨운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어린 녀석이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겨울을 잘 견뎌낸 녀석들에게도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노루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초봄 곶자왈 지역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노루들에게 위험을 무릅쓴 모험의 길이다. 곶자왈 지역에도 개발의 바람이 분지 오래다. 골프장이 곶자왈 지역에 들어서 있는 게 지금 한 4개 정도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요. 앞으로도 또 들어설 예정에 있고, 곶자왈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현상에 처해 있는데. 곶자왈 지역에 들어선 채석장엔 하루 종일 먼지 바람이 일고, 개발이란 이름 아래 곶자왈의 푸른 숲이 모두 밀려나갔다. 곶자왈의 위기는 곧 생태계의 위기다. 뿐만 아니다. 비가 오면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여 제주에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곶자왈. 곶자왈이 파괴된다는 건 곧 샘이 마른다는 의미다. 늘 습기 가득한 곶자왈 지역에 가뭄으로 갈라진 못이 생겼다. 보시다시피 구들이라든가 수추가 아주 무성하게 많은 곳이고, 또 여름철이라든가 평상시에는 물이 그래도 많이 고여 있어서 맹꽁이라든가 또 다양한 뭐 조류 같은 것들도 와서 여기서 서식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겨울철이와 같은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물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서식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생명 탄생의 원천이자 야생동물의 쉼터인 습지. 그 습지가 마르면 생태계도 위협을 받는다. 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린다.
봄비로 못의 물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바닥을 드러냈던 작은 웅덩이에도 물이 고인다. 어느새 물 고인 웅덩이에 알을 낳고 간 개구리들. 아주 조금의 물만 있으면 새 생명 탄생을 위한 몸짓이 이어진다. 그렇게 말랐던 못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난다. 유생의 형태를 다 갖춘 녀석들이 막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개발과 파괴 앞에 자연은 얼마나 더 인내심을 보일 것인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봄이 찾아오는 제주 중산간 지역. 그곳엔 지금 강인한 생명력으로 봄을 맞고 있는 생명들이 있다.